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라질 라이프. 자, 오늘은 브라질 열대 과일 먹방 마라쿠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랑 비슷하지? 껍질은 조금 단단하고 냄새도 조금 특이하고 자, 한번 안은 어떨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안은 좀 비어있는 느낌인데, 뭔가? 아직 떨어져. 오. 자, 한번 잘라보고. 오, 오! 어떻게, 이? 뭐야? 이거 씨를 먹는 건가? 씨가 잔뜩 있어요, 물이랑. 잠깐만. 이거 뭐 담아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이걸 어떻게 먹는다? 냄새는 너무 좋아요. 이거 마시는 건가? 주스인가? 자, 일단 그릇에 담아볼게요. 여기 안에 뭔가 잔뜩 살고 있는 것 같아. 씨를 먹는 건가? 오. 보시나요? 안이 이래요. 오. 이 과즙이 쭉쭉 떨어진다. 특이하네. 특이한 과일이네. 이 개미집같이 빼곡히 이렇게 붙어서 안 떨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냄새는 너무 좋은데? 좀 상큼한 냄새예요, 상큼한. 자, 일단 한 숟가락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엄청 셔. 씨는 아삭아삭한 느낌이다. 씨 이게 덮여져 있는 부분은 부드럽고요. 엄청 셔요. 레몬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정도 수준으로 좀 시큼한 새콤한 느낌이에요. 어우. 아침을 깨운다. 어, 뭔가 신선해. 다 씨를 발랐어요, 여기다가. 이거를 이제 주스로. 그리고 설탕, 슈가. 예쁘다. 자, 마라쿠자 주스, 즉석. 좀 더 나 먹기도 편하고 그 마라쿠자의 향도 느끼고 너무 시큼한 새콤한 느낌보다 조금 새콤달콤해진 맛이에요. 씨는 이렇게 씨도 씹으면서 그 새콤한 향이 또 조금 있어요. 씨에 이렇게 덮여져 있는 부드러운 게 마라쿠자 향도 느끼게 하고
진짜 잠을 팍 깨우는 느낌이야. 아침에 이렇게 한 잔 마시면 개운해요. 그래도 시큼해. 설탕 슈가를 좀 넣었는데도 진짜 신기하네요. 이 안에 보면 씨를 다 보호해주는 느낌. 아니 그러니까 이 마라쿠자를 이렇게 흔들었을 때 뭔가 이게 가벼워요. 이게 엄청 컸잖아요. 가볍고 뭔가 이렇게 흔들었을 때 이렇게 꽉 찬 느낌이 아니라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었거든. 그게 다 씨였어요. 씨과일이네, 씨과일. 씨, 이거 다 먹어야 되는 거죠? 새롭다. 새로워. 마라쿠자는 그냥 한 숟가락 먹어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주스로 먹던지 아니면 케이크를 만들어서 그 위에 이렇게 넣어서 먹어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젤리를 만들어서도 먹는다고 하네요, 브라질에서는. 그리고 브라질에 갈피리냐라고 해서 이렇게 술에 타서도 많이 먹는다고 하네요. 오늘의 브라질 열대과일 먹방 마라쿠자였습니다. 이게 어디에 좋죠? 마라쿠자를 먹어야 된 이유. 자, 백향과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풍부하다고 하고요. 면역력을 높여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소화를 돕고 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 안정을 돕고 혈류를 개선하는 작용을 합니다. 심혈관 건강을 돕는 작용이 있답니다.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안정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주고 진정작용이 있답니다. 호흡기 건강을 돕는 작용이 있다고 하고 피부 개선, 시력 증진, 부작용으로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그리고 섬유질이 많아 소화와 관련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에는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주의하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좀 새로운 맛이에요. 이렇게 여기 와서 처음 먹어본 과일인데 한국에서는 백향이라고 하는데 먹어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패션 후르트 마라쿠자,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드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에 한 2AR 정도 했던 것 같아요. 600원, 700원 정도. 이 향이 너무 좋아요. 이 냄새만 맡아도 개운한 느낌이야. 들리십니까? 이거 마스크를 만들어도 되겠는데? 이렇게? 아, 진짜. 아, 호흡기 같아, 호흡기. 냄새가 너무 좋아. 새콤해. 아, 진짜. 정말 많은 과일을 먹어봤지만 항상 새로운 과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브라질 라이프 브라질 열대 과일 먹방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끝.